흡입 구경이 100mm, 송출 구경이 90mm, 원심 펌프 앞에 나와 있는 거 이게 흡입 구경입니다. 뒤에 나와 있는 거 이게 토출 구경, 송출 구경이다. 그래서 100 곱하기 10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압배관의 압력 손실의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배관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배관 맞죠? 배관이 이렇게 있다.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여기다가 밸브라고 하는 물질, 밸브라고 하는 장치, 그러면 이쪽으로 꺾여 가지고 90도 엘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관 부속품, 마찰 저항에 의한 손실, 유체가 이렇게 흘러갈 때 이 배관 팩에 따르는 마찰 손실 맞죠? 맞죠? 이렇게 우리가 가스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흘러갈 때 여기에 따르는 마찰 손실에, 마찰 손실에 반대적으로 이렇게 잡고자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전단 응력이다, 마찰 응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찰 저항에 의한 손실, 그 다음 배관의 입상에 의한 손실. 자, 이렇게 배관이 서 있다라고 하면, 그렇죠, 서 있다라고 하면 이 배관에 따르는 손실도 우리가 저압 배관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이 되겠다. 입상 배관으로 일어서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낙차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밸브, 자, 이것을 우리가 밸브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것을 우리가 90도 엘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밸브라든지 엘보 등의 배관 부속품에 의한 손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찰 저항에 의한 손실, 배관의 입상에 의한 손실, 자, 이것을 우리가 주 손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각종 부속품에 의한 손실, 그 다음에 배관이 확대된다라고 하는 것, 배관이 축소된다라고 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부차적 손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압력계, 유량계, 계측기 불량에 의한 손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압력 손실의 원인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 있던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 노즐 구경은 몇 미리가 되어야 되는가? 자, D1분의 우리가 D2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죠? D1분의 D2라고 이야기할 때,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정리가 되겠는가? 분모분의 분자, 자, 2가 분자에 올라가 있죠. WI2분의 WI1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루트 P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도 루트 P2, P2다. 이게 노즐 구경 변경을 구하는 공식이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WI라고 하는 것은 웨버 지수를 가리키는데요, 그죠? WI 계산하는 공식은 루트 D분의 HG가 되는 것입니다. HG. 이 HG는 우리가 발열량을 가리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위에다가 우리가 대입을 하게 되면 루트, 그죠? 루트. 분모에는 WI2 대신에 루트 D를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그죠? 자, 루트 2가 되기 때문에 2 아래 첨자를 우리가 붙입니다. D2분의 HG2가 되겠다. 그러면 WI라고 하면 루트 D1분의 HG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 P1이 되겠고 곱하기 루트 P2가 되는 것이다. 자, 여기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꼴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루트. 자, 루트 여기에서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루트 D2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D2가 주어져 있죠. 그렇죠? 루트 0.65 HG2가 됩니다. HG2, HG2 6000. 자, 여기에서는 루트 D1이 되겠죠.
루트 D1 1.5 1.5 자 D1에 H1 그죠? 발열량 24,000 자 곱하기 곱하기 자 여기는 P2가 되겠죠? P2 P2가 여기에 1 1 그죠? 1 자 그 다음에 P1이라고 하면 뭡니까? P1이라고 하면 2.8 단위를 잘 보셔야 됩니다. 맞죠? 킬로파스칼 킬로파스칼 자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면 제가 이 계산기를 여러분들께서 한 번만에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 있도록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맞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0.62가 나옵니다. 0.62 정도가 되니까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것이다. 과학가스 이연매 없는 용기, 밸브 부착부 나사의 치수 측정 방법은 무엇인가? 이연매 없는 용기, 이연매 없는 용기, 밸브, 그죠? 이연매 연결해 놓은 부분이 없다. 그렇죠? 자, 요렇게, 이연매 없는 용기가 이렇게 있을 때, 그죠?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맞죠? 이것을 우리가 프로덱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부착부, 용기 밸브, 나사의 치수. 이 나사의 치수를 결정하는 것은 플러그 게이지를 사용합니다. 플러그 게이지. 자, 플러그 게이지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자, 이쪽에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자, 이 부분을 나사산이 나와 있는 부분에 이렇게 끼워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하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플러그 게이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플러그 게이지다.